맛있다. 김치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진지하게 듣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쉽게 담을 수 있는 거. 간단한 김치? 어. 그게 더 좋지. 지저분한 건 버립니다. 네. 조금 지저분한 거 씌워내고. 가서 김치 만들어서 먹어야 되겠다. 이걸 뜨거운 물에 데쳐서 그냥 써. 국 된장국 끓일 때 이 배추를 써도 돼. 아, 그럼 그것만, 이것만 쓰는 거네, 김치는? 아니, 이것도 써? 응. 너무 이렇게 파란 것만 빼고. 파란. 파란 이판 여기만 빼고. 초록? 네, 초록. 잘라주세요. 응?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김치 종류가 엄청 많아. 어. 이거는 그냥 겉절이라고 하는 거야. 김치처럼 이렇게 통으로 하는 거 말고, 어... 이거는 그냥 막해서 한 3일 안에 먹는 겉절이. 빠르게 먹는? 응. 그리고 또 간단하게 담는 거. 간단하네. 이런 거 잘라줘. 이렇게 잘라. 다른 김치네. 네. 먹기 좋게 자르는 거. 이렇게 잘라줘. 오. 끝. 두 번 씻을게요. 두 번? 네. 왜? 꼭 두 번 씻어야 돼? 더 세 번 씻어도 돼요, 깨끗하게. 열 번? 열 번이면 다 흐물어지죠. 200. 소금 이제 그냥 이게 큰 컵으로 그냥 하나 정도만. 이만큼 넣고, 이거 조금은 남겼다고 했다 넣어야지. 그리고 물 한 1L. 아, 물이 들어가는구나. 왜냐면 배추를 숨을 죽여야 돼. 배추가 절여져야 돼. 배추가 소금을 먹고 조금 숨이 죽어야 됩니다. 흐물흐물하게. 물이 이렇게 눕니다. 이렇게 하고 얼마나 기다려? 이러고 나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배추는 숨이 죽었는지 통배추는 더 오래 걸려, 4-5시간. 만들기 힘들겠다. 남은 소금을 그냥 위에다가. 만들기 힘들겠다. 근데 배추 비싼데 한국에서는 식당 가면은 그냥 공짜잖아, 계속. 아, 요즘에는 이제 비쌀 때는 공짜 아닙니다. 아, 비쌀 때는 아니야? 네. 아, 그래? 뭐든지 비쌀 때는 공짜 아닙니다. 30분 뒤에 한 번 더 뒤집어 줄게요. 30분이 지났습니다. 뒤집어 주세요. 이러고 한 30분 더 줄게요. 네. 조금 더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죽었으니까. 아, 그러네. 흐물흐물해졌다. 응? 흐물흐물. 이렇게 건져놓으세요. 그래서 물기가 빡 빠지면 그때 이제 양념이 들어가겠습니다. 어? 뜬뜨르르뜬뜬. 뜬뜨르뜬뜬뜬. 뜬뜨르뜬뜬뜬. 베베베베베. 맛있겠다. 갈아서 넣을 겁니다. 맛있다. 배가 없으면 사과를 해도 되고, 사과 없으면 그냥 설탕으로 쓰세요. 근데 머리만 살도 없는 게 시킵니다. 아이고, 거긴 안, 정수리는 안 보여. 뜨뜨뜨뜨뜨. 먹으면서 만드는군요. 너무 많아서요. 아니, 큰 칼은 무서운데요. 큰 칼이 무섭다고? 그래서 갈 겁니다. 이거는 밥이에요. 밥을 왜 넣어? 김치에는 꼭 그 밀가루 풀을 써서 넣든지 찹쌀풀을 써서 넣든지 해야 돼. 그래야지 김치랑 양념들이 이렇게 딱 붙게 만들. 그냥 밥 넣는 게 제일 간단하네. 그렇게 해서 그냥 돌려주세요. 대신 안 그러면 찹쌀풀이나 밀가루 풀을 써야 돼요. 풀이 뭐지? 찹쌀이나 밀가루 풀. 풀? 풀이 뭐야? 기다려보세요. 아니 괜찮아. 설명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밥 넣어주세요라고 하면 되지. 이 밀가루 한 스푼을. 아, 넣고 그 물이랑 섞어? 밀가루 한 스푼을 넣고 물 한 컵하고 팍 섞어. 아. 그러면은 밀가루 풀, 찹쌀을 넣으면 찹쌀 풀이 되는 거야. 아. 이거는 매실. 매실 없으면? 매실 없으면 그냥 물엿이나 꿀 넣으세요. 설탕 쳐도 되고. 이게 원칙, 집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원칙은 없어. 그거 뭐야? 밥이나 풀이라고 젓갈. 무슨 멸치 액젓. 멸치 액젓? 네. 항상 한국 김치에는 멸치 액젓이 들어가요. 멸치 액젓하고 새우젓. 이거를 그냥 같이 그냥 갈면 안 되니까 넣고 갈아주세요. 오, 잘 갈렸네. 그럼 이거 마저 넣어야 되겠다. 양파는 저기 왜 있어? 양파도 넣어? 아, 양파 그냥 넣어도 누군지
집도 있고 안 넣는 집도 있는데. 우린 너?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어? 양파를 안 넣고 무를 넣는 집도 있고. 아, 무? 원칙은 없습니다. 부추 있으면 부추 넣어도 되고 없으면 그냥 이 쪽파를 써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렇게 길게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걸 내가 채소로 간단하게 네. 이걸 넣고 새우젓. 새우젓이요. 매실이 담았으니까 한국 사람들은 매실을 요리할 때 자주 많이 넣더라고. 이거는 마늘, 생강 같이 넣습니다. 정말 어렵네. 들어가는 게 많아요. 써먹어야 되겠다. 고춧가루. 응. 고춧가루. 놀래서 나도 그냥 우선 조금만 넣습니다. 귀찮은 과정? 귀찮으면 이제 고추장 못 담죠. 아니, 존댓말로 해. 나는 반말로 하는데. 왜 존댓말 하고 있는 거야? 이걸 튀긴다고 하니까는 존댓말이 됐네. 아니. 누가 본다는 생각에, 아. 계속 이게 양념이야. 이래갖고. 아, 그 깍두기 먹을 때도 이 양념이네? 다 똑같아. 어. 다 이 양념. 근데 이건 간단한 그거라서 간단하게 만드는 게 최고지. 응. 나는 또 집에 꿀이 있으니까 또 몸에 좋으라고 꿀도 한번 넣어보렵니다. 넣어본 적 있어? 없습니다. 아, 아? 없는데 그냥 단맛을 내기 위해서 꿀도 넣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넣는 거야? 네. 조금 모르니까 미원 조금 넣을게요. 안 넣어도 되는데. 오, 이제 냄새가 좋은데 아까보다? 딱 김치 냄새다. 그냥 씹어만 넣으면 됩니다. 중요한 장면이네. 겨울에 그렇게 포기처럼 해갖고 평평 넣는 것보다 이거는 막 바로 해서 먹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좀 싱거우면은 뭐 생우젓을 조금 더 넣어도 되고 안 닮으면 설탕을 조금 쳐도 되고. 오, 됐다. 냄새 좋은 냄새 나는데? 생각보다. 뭐 가면은 내가 김치 담을 일은 없어 이제. 나도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생각보다 많다. 완성. 한번 먹어보시겠습니까? 아니야. 응. 어때? 맛있어? 한번 먹어봐요. 아, 근데 또 흰밥이랑 먹어야 되는데 그거. 아, 흰밥 드리면. 고기 없나요? 고기를 금방 먹지 않았어. 아, 맞다. 아까 먹었구나. 와, 딱 좋아. 맛있다. 너? 아니? 짜증 나. 아니야, 싫어. 밥이랑 먹어야 돼. 집에 밥이 어디 갔지? 소고기 김치는 안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 이렇게 하는 게 편하네. 예, 네, 간단하게 바로바로 먹으려면 그냥 이렇게 해서 먹는 게 편하고 김장김치처럼 소고기 김치는 12월에 11월 한꺼번에 겨울에. 많이 하는 거? 네. 맛있네.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어. 이거 또 주고 싶은데요? 미국김치통? 네.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게? 가장 포인트는 찹쌀풀이나 밥. 밥을 저처럼 그렇게 나처럼 갈아야 돼. 그래야지 이 양념하고 양념이 배추에 딱딱딱딱 붙어. 그리고 배 없으면 사과 갈아 넣어도 돼. 사과 배 없으면 그냥 양파나 무 갈아 넣어도 돼. 보쌈 고기랑 먹어야 돼. 간단하죠? 끝!